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렌스 페트로스 디자인 LPD의 페달들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친구는 다소 왜소하죠. 네. 모글론 클린 27db 부스트입니다. 네. 27db 부스트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LPD의 모글론 부스트는 27db 클린 풀레인지 부스트입니다. 부스트 미사용 시 버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트루 바이패스 스위치를 채용하여 톤 손실을 줄였으며 27db의 깨끗하고 넓은 범위의 높은 헤드룸 부스트를 제공한다라고 하네요. 한 번에 하나씩 핸드메이드로 제작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은총 씨께서 저한테 정보를 주셨는데 해외에서 이 페달이 난리가 났다고. 네네. 그러니까 그 요거는 또 사장님이 저한테 제시 건너. 네네. 건너. 그러니까 이 제품이 굉장히 부스트로서 곽강을 받고 되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려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요 정도 사이즈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들의 이 클린 부스트 같은 경우는 18db 정도 부스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려 27db. 그러니까 다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저희가 거죠? 오늘 물론 끝까지 올려서 사운드를 녹음해서 들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최대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착색이 되는 스타일의 부스트인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그 퓨어인지 퓨하게 사운드를 올려주는지도 한번 저희가 꼼꼼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9V, 18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부스트 27dB의 깨끗하고 넓은 범위의 높은 헤드룸 부스트를 제공합니다.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와, 잠시만요. 와, 깜짝이야. 잠시만요. 오, 깜짝이야. 깨끗하게 올라가. 그렇죠. 아, 근데 왜 인기가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 인기가 있는지. 물론 이 이펙터를 구입을 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풀볼륨으로 쓰실 수 있는 연주자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쓸 이유는 없지만 이미 요 상태에서도 굉장히 이 많은 부스트 양을 가져갈 수 있고요.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퓨어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뭐 이렇게 별다른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펙터들에 물려서 맞습니다. 사운드들을 한번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시계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약간 톤 메이킹 살짝 할게요. 네. 해서 이 부스팅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이게 퓨어하게 올라간다면 시계즈 톤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계즈와 공간계를 이용한 네. 사운드네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반주를 하고 있겠죠. 또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펙터를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시계즈를 구입을 하게 되면 이 볼륨 리밋이 있어요. 볼륨 리밋이 있고 이 이펙터들이 볼륨이 높아지게 되면 단순히 볼륨만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시계즈에 약간 뭐랄까 옆에 패치, 업그레이드 패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볼륨과 헤드룸을 동시에 증가시켜주는 강력한 파트너다 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왠지 12시까지 올려보고 싶은 욕망이 생겼는데 네. 또 한번 꺼주시면 솔로를 치다가 그냥 밟아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아무 때나 밟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렇죠. 확장팩입니다. 확장팩이라는 그래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와, 이펙터의 그 같이 사용하는 이펙터의 톤과 매력을 가감없이 전달을 하면서도 볼륨을 그리고 헤드룸을 같이 끌어올려주니까 확장팩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레드락스에 한번 그렇죠. 눌려볼까요? 해봐야 되겠죠. 네. 이제 레드락스는 뭔가 12시 이상을 좀 줘도 뭔가 확 살 것 같은데 1시까지 한번 줘볼까요? 네. 네. 또 연주하다가 네.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계속 우주장창 치는 건 의미가 없고 네. 뭐 지금 이걸로도 사실 끝난 것 같은데 약간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이게 얘도 마찬가지인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현장감 말고는 이게 좀 전달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클린턴에서는 100% 퓨어하게 올라가는데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장팩처럼 맞아요. 이 공간감이 엄청 좀 이게 하여튼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그 헤드룸이라고 우리가 계속 표현하잖아요. 그거에 좀 뭔가 좀 살을 보태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느끼는 거면 현장감이 더 온다. 현장감이 훨씬 더 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달들의 세팅을 적절하게 했을 때 이 단순한 이 노브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느낌이 와 이게 압도적이네요. 맞습니다. 이 마치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이라서 죄송한데 네.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 출시됐을 때 그 감동을 그 감동. 이펙터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드냐면요. 일단은 은총 씨 사장님을 통해서 들은 거지만 해외에서 왜 인기가 많은지 정확하게 알 것 같고 요즘에 이 부스트 페달들이 딱 요 사이즈로 많이들 출시가 네,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부스트 페달들만으로도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서 뭔가 한 발자국 더 나간 나는 볼륨도 볼륨이지만 헤드룸을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페달의 매력을 100% 살리겠다 아니 나는 그거보다 좀 더 매력을 더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부스트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LPD 정말 다행히도 오늘 저희가 이 이후에도 LPD의 페달을 다뤄볼 예정이지만 오늘 날짜에 촬영하는 LPD 페달은 얘가 마지막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저희가 이 브랜드를 통으로 다뤘을 때 킹톤이라든지 아니면은 버팔로 FX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전 이펙터들을 다루면서 쭉 시리즈 내내 감동을 받았던 특집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LPD 모든 페달들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네, 일단 이 부스터가 지금 사실 저는 이 아트가 별로 그렇게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늑대가 지금 하울링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늑대가 한 명이 하울링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울링을 하기 시작하죠. 네네. 그래서 처음에 아우 이 소리 하나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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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모든 늑대들이 맞습니다. 아우 하잖아요. 그 밤에 그 이제 달빛이 내려지는 거기서 그 소리가 정말 그 공기를 타고 멋지게 울리잖아요. 그
형님이 말씀하신 확장팩이 마치 너네가 어떤 페달을 데리고 와서 나에게 소리를 던져줘도 맞아요. 내가 이 하울링으로 더 멋진 맞습니다. 공간과 소리 울림을 전달하겠다라는 뭔가 그런 의지가 아닐까라는 저의 뇌피셜인데 갑자기 이 그림이 이해가 되면서 저 사실 요걸로 좀 깔라고 했어요. 네네네. 저 요거는 좀 아이씨 뭐야 이게 뭐 뭐야 이거 뭐 이 요즘 같은 시대 이런 촌스러운 그래서 만화 뭐 캐릭터 같은 걸 집어넣어놨어 이러려고 했는데 왜 이거 넣는지 알겠어요. 왜 늑대 하울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했는지가 오늘 이걸 하면서 느껴지네요. 저는 어쩌면 LPD에서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저희의 이펙터 타임즈를 볼 순 있어요. 많은 회사에서 보더라고요. 댓글 다는 브랜드들도 있고. 근데 이 알아듣진 못하겠죠. 하지만 은총 씨가 정리해준 내용을 LPD에서 듣는다면 마케팅으로 자료로도 활용을 해도 좋겠다. 진짜 그 생각으로 만든 거라면 소름 끼치는 일이고 맞아요. 그게 아니라면 가장 멋있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늑대의 하울링의 비유를 잘 해주셨습니다. 은총 씨 먼저 모글롯 클린 부스트에 대해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하나보다는 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스트를 10개 쓴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뭐 그건 아닌데 이제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늑대 하울링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울프 스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울프 하울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울프들이 아우 하는 이거가 한 명 질렀는데 이제 열 마리가 막 그냥 무리가 그냥 같이 하는 거죠. 그냥 뭐 이런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부스트를 새로 정의하다. 이 이후에 나오는 부스트들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이제 앞으로 기준으로 이게 볼까요? 스탠다드입니다. 이제 네. 뉴 스탠다드고요. 넘어야 될 산입니다. 생긴 겁니다. 이 예를 들어서 높이뛰기를 했는데 누군가 기록을 세웠다면 세계 신기록이 다시 세워진 거라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27.10점 저는 27DB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저는 하나보다는 열이라는 한줄평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오늘 리뷰에서는 점수 자체는 조금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까지의 LPD 페달 전부 다 만점을 받아갔고요. 저희 지금 버즈비에 따끈따끈하게 다 들어와 있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꼭 추천드리도록 꼭 그리고 자신의 기타를 꼭 가지고 오십시오. 꼭 가지고 오세요. 근데 감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종류의 어떤 기타를 가지고 오셔도 100% 만족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3층에 앰프가 종류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샬도 있고 팬더도 있으니까 일단 둘 다 꽂아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둘 다 꼭 꽂아 보세요. 그렇게 해서 꼭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LPD 페달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뭐 참 궁금하다. 네, 궁금하죠. LPD가 궁금하네요. LPD가 궁금하네요.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